오늘은 출근 전에 타이소를 들려야 돼요. 곧 조만간 추석이잖아요. 제가 작년부터 했던 건데 추석 때 직원들의 부모님한테 편지를 써요. 직원들 어린데 타지에 와서 혼자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고기랑 추석 편지 다이소에 가서 편지를 사서 편지를 쓸 겁니다. 정말 멋진 사장님이죠? 너무 커. 너무 커 편지지가. 작고 깔끔한 게 필요해. 편지지가 크면 안 됩니다. 나중에 키워야 됩니다. 어제보다 더 나은? 어제보다 더 안 나은데 어떡하냐. 문제인데. 14개. 14개면 뭐 정절 거 안 쓸 거고. 아, 박현석 강제. 보지가 완료되었습니다. 이제 차를 가지고 사무실로 갑니다. 오늘 편지 쓰고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 업로드 될 영상이 5개 정도는 될 거예요. 다 방송하고 스튜디오 촬영 3개 하고 사장놈 하나 찍으면 오늘 하루는 마무리가 됩니다. 아마 제 예상 퇴근 시간 10시 정도 될 거예요. 이따가 그 편지와 함께 선물을 줬을 때 좋아하는 직원들의 표정을 한번 보러 가시죠. 정자리 일하고 있어요. 인증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What the fuck? 아니 카메라 있다고 괜히 그러지 말고. 카메라 있다고 괜히 그러지 말고. What the time? 안녕하세요. 지각 시 빠세껴. 그거 아니야 오늘. 감성 브이로그. 다시 들어. 다시 해볼게. 인증되었습니다. 잘하고 있어요. 좀만 더 해봅시다. 네. 리더로서 끌어 드릴게요. 어? 무슨 일이야? 좋은 아침? 현소제인. 현소제인 변신 중. 변신실로 한번 가보세요. 변신하고 있어. 변신실로 갑니다. 촬영 준비하고 있는 거야. 지금 화장하고 있는 것 같아. 촬영을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. 지금. 안녕. 인사해. 안녕하세요. 기둥 브이로그야. 아, 그거 다시 해요? 아니야, 오늘 기둥차 나로 아니야. 아, 기둥차 아니야? 사장놈이야. 아. 인사해, 빨리. 안녕하세요. 저 오늘 화발이 얼마 안 됐는데. 너 안 하면 또 박현수만 한다고 또 난리 난다. 응. 끄고 나옵니다. 촬영하느라 못한 열을 재야 돼요. 36.7도 여기다가 이제 적습니다. 7도 출근 기준 10시 45분 적고 깔끔하게 소독을 합니다. 일단 까볼게요 편지지를. 인간들이 이걸 부모님한테 갖다 줄까요? 그럼 지가 한번 슥 읽어보고 그냥 버리면 어떡하지? 어? 이거 작년 거랑 똑같은 거 샀다 나. 작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. 어, 잘 샀네. 자, 일단 직원들 숫자를 파악하겠습니다. 강재희, 박현서 쓰고요. 김우순, 정재열 안 씁니다. 안녕하세요. 대표 정기준입니다. 더 노력하는 회사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이런 거 쓸 때마다 걱정되는데 글씨를 너무 써가지고 뭐야 얘 왜 이렇게 글씨 못 써 이러실 것 같아. 아, 걱정돼. 이제 다음 주에 퇴사하시는 직원분한테는 부모님 대신 직접 편지를 쓸 거고 왠지 퇴사하시는데 부모님한테 쓰면 좀 약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직접 고생 많았다 응원하겠다 뭐 이런 그냥 간단한 내용의 편지를
쓰고요. 이게 사실 회사를 폐사하는 게 좋게 끝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 사실 문제도 되게 많았어요, 실제로. 그랬는데 그래서 작년에 계셨던 퇴사했던 분들을 전부 만났어요. 제가 연락을 다 해서 그때 다시 돌아보니 제가 모자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. 법적인 테두리에서 지키지 않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사장으로서 인간적으로서도 너무 부족함이 많은 대표였던 것 같다.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막 이렇게 한 명씩 만나갖고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. 지나고 항상 제가 느끼는 건 그냥 진짜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직원들의 입장에서 어떨까를 생각을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.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답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지만 누군가 입장에선 엄청 속상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내 입장보다는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회사를 더 잘 굴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됐다. 이제 요거랑 고기를 다 나눠주겠습니다. 제시 여보세요? 왜요? 이미지 파리 한번 찍어야 돼요? 여러분 이미지 파리라고 얘기해 주세요. 예? 여보세요? 뭐예요? 아 뭐 아, 이미지 파리 제가? 너 그냥 꺼져. 즐거운 한 달 보내세요. 아 이거 뭐예요? 어? 이거 돼지, 돼지네? 아, 진짜 맛있어. 나와봐, 까먹게. 제시 까지 마세요. 왜요? 까먹게 해야 되니까. 일로 오세요. 박현수 씨. 부모님 갖다 드리세요. 어, 대박! 무슨 일이야? 강 잠시만요. 우리 엄마는요? 너네 앞에 쳐놓고 와야 돼. 내가 근데 쓸 수가 없어. 대박 맞았어? 감동적이야. 대박. 자, 일로 오세요. 김우순 씨. 오케이. 아, 가 좀. 부모님 가져오세요. 저는 사실 이거 필요 없어요. 오케이. 아, 맞아. 아, 제가 가져오겠습니다. 사실 이거 필요 없어요. 아, 근데 엄마가 지금 또 무슨 학부모한테 갖다 준 가족품식으로. 내놔. 아, 아, 아. 여러분, 이거 받으세요. 회사에서 추석 저거예요. 즐거운 한 달 보내세요. 어느새 밤이 됐습니다. 오늘 올라갈 거 썸네일 작업 중. 아, 오늘 올라갈 거 내일 올라갈 영상 작업 중입니다. 그리고 저는 핫도그 스튜디오 영상들이 잘 올라가 있나 확인할 거예요. 봅시다. 일단 내일 올라갈 영상. 내일 영상 왜 안 돼 있어? 핫도그 TV야? 응, 스튜디오. 일단 저 새끼 마스크를 저기다 써요. 거의 개인이야. 왜 애기 걸 샀어? 여기 있어. 아, 제이야! 얘 좀 챙겨! 얘 마스크 쳐. 얘 마스크 쳐. 마스크 봐봐. 옷 무슨 거? 아니, 샀는데 입어서. 너 보이프렌드 좀 챙기라고. 야, 왜 그래? 아니, 심지어 살이 쪄가지고 이 살을 못 펴놔. 해야 될 것 같아. 아, 이렇게 돼. 머리 딱히 업로드 왜 안 돼 있지? 그거 다 끝났잖아. 썸네일이 아직 안 나왔어. 상식 대결 2 다 했나 우리? 네. 근데 그거 다음 주 일요일 아니에요? 아 그러네. 그러면 머리
저희 뭐라고 하셨어요? 저희 썼네요. 아, 대현 씨! 병 뭐라고요? 병균 씨요. 병균이요, 병퀴요. 아, 병균 씨요, 아니면 병퀴요. 뭐라 그랬어요? 그 정확히 얘기하세요. 병퀴벌레요? 아이! 사람한테 병퀴벌레가 뭐예요? 아니, 저... 재열 씨! 병주 씨한테 병퀴라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. 아니, 왜 죽은 걸 또 살려요? 아니, 기분 나쁘잖아요. 쳐다봤네. 재열 씨! 그만 살려요. 알겠어요.